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9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. 경북 농산물은 국내 농산물 수출의 80% 이상을 차지할 만큼 경쟁력이 높은데요. 경북도는 올해 수출국을 더 늘려서 작황에 따른 가격 등락 없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.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. 지난해 500톤이 넘는 배를 해외로 수출한 상주의 한 농가입니다. 태국과 베트남, 말레이시아 세 나라에서만 163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. 내수 1위인 전남 나주 신고배보다 달고 과육이 단단해 수출 시장에서는 인기가 더 높았습니다. 이 글로벌 기업들과 매출해서 전 세계인이 배를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.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품종보호권을 따낸 영주 별사과입니다. 과수원에서 우연히 발견한 별모양 종자를 받아내 재배 면적을 차츰 늘려온 지 15년. 이제는 수출 주력 상품이 됐습니다. 주로 동남아에 수출했지만 최근 두바이와 쿠웨이트 등 중동에서도 요청이 많습니다. 맛은 기본, 특별한 사과를 선물용으로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사과로 인해서 저는 그 작게는 제 자부심, 그리고 크게는 대한민국 농부의 자존심을 가지고 세계에서 이거는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과일이니까. 매년 수출 금액을 갱신하며 이제 국내 농산물 수출의 86%를 차지하게 된 경북 농산물. 올해는 수출국 다변화에 본격 나섭니다. 선정 물류비를 최대 10%, 수출 상담을 위한 방문 시 항공료까지 50%를 지원합니다. 이 많은 물량이 국내 시장에 출하가 된다면 수급과 가격 불안정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런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품질로 인정받은 경북 농산물, 더 많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채비에 나섰습니다.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.